네, 애플이 화면 크기를 예전처럼 다시 줄이고 가격은 좀 낮춘 새로운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최근 삼성과 LG가 새로운 휴대전화 모델을 내놓자 원래 가을에 신제품을 발표하던 애플이 서둘러 맞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LA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새로 공개한 아이폰 SE입니다. 화면 크기가 4인치로 2년 반 전에 처음 나온 아이폰 5S와 크기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성능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 6S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And the iPhone SE also has the same incredible graphics performance as the iPhone 6S, which is three times faster than the iPhone 5S. 가격은 399달러와 499달러로 책정했습니다. 5월 말부터 110개국에 출시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애플은 또 9.7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시계인 애플워치의 가격을 50달러 인하하고 새로운 색깔의 손목 밴드들도 내놨습니다. 애플은 최근 테러 용의자 수사를 위해 아이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해달라는 FBI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But we believe strongly tha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help you protect your data and protect your privacy. 애플의 이번 신제품들은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으로 눈에 띄는 혁신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